오늘은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직접 간접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다가 우연히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하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혹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저희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사람 사는 것은 누구랑이건 어디에 살던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배우자와 여유 있는 경제력으로 편히 살며 이웃과 잘 소통하는 경우나 서로를 멸시하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불만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에서 사는 것이나 외국인과 사는 것이 이질감이 커서 싫다거나 무서워하는 경우는 외국인과 결혼을 안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 반대인 경우는 얘기가 좀 길어요. 첫 번째로 생활의 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국인과 살면 한국이랑 외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재미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잘 대하는 것을 보니 부럽다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꿈꾸고 있다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눈을 가린 채 코끼리 몸의 한 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상상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 살아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으면 한국에 다녀갈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국을 가지도 않겠죠. 간혹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국에 안 가죠.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외국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여행을 좋아하면 외국에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 국제결혼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눈에 띄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어 습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혼일 때는 국제결혼을 한 커플을 보면 외국어 하나는 확실히 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언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인과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영어가 기초 수준인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인 배우자와 사는데 독어를 안 배우고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도 몇몇 봤어요. 언어 공부는 취향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산다고 그 언어까지 다 습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외국에서 외국인과 사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잘 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즐겁게 잘 살아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시아인이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 중에 힘들게 사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럽까지 와서 살아도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시집살이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아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며느리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사귀다가 온 경우 미혼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 이혼했고 아이가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모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면 백수 유럽인이 아시아 사람을
인터넷에서 만나서 결혼 후 아시아 배우자의 월급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다 알아서 하고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지고 배우자도 챙겨야 하니까 귀찮아하다가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는 창피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살지만 배우자의 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현지어도 안 배우며 현지인들과 교류 없이 모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경우도 많아요. 유럽에도 백수, 배우자 폭행, 알코올 중독, 마마보이, 도박, 바람 피우는 것 등등 할 사람들은 다 해요. 단지 내 배우자가 그럴 경우에 그것을 SNS에 올리지 않을 뿐이죠. SNS에 올리는 건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유럽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니까 가정 내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남녀가 사는 삶은 개인적 차이가 있을 뿐 모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삶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의 주관적 견해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랑 다른 견해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말의 요점은 내 운명이다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지만 어떤 환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꿈꾼다면 결혼 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잘생기고 유식한데 유머도 있으면서 자상하기까지 한 사람, 게다가 돈도 많으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오나 하면 완전히 이상적인 배우자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찾아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